안녕하세요. 학기 시작하고 한달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은 즐거운 학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일요일인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할 일이 와서, 학교에서 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대학원생의 일상 아닐까요? 어찌됐건, 이제 저도 한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네. 표현할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제 그동안 사이코파이 강의 영상을 많이 만들었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인 컴포넌트 사용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요약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실제로 실험을 짜야 되는 그 연구 현장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요즘에도 거의 한 달에 한 네다섯 분 정도는 이제 연락이 와서 실험을 짜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짜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실험 설계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고 나면은, 왜이 컴포넌트들 가지고 실험을 못 짰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코드를 가지고 실험을 짜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못 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코파이에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법과 관련됐다 보니까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이 있고 또 설명은 잘못 드리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강의 영상을 찍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올리지 못한 강의 영상들을 보면 다 코드를 쓰는 건데, 강의 시간은 뭐 10분, 20분 정도 떠들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다룬 내용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실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극소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자기 실험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영상의 대상 자체도 좁아져가지고 더더욱 좀 올리기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는 영상을 어떤 주제로 찍어야 되는지조차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마음은 매주 하나씩 업로드하고 싶은데 그게 또 마냥 쉽지는 않네요. 현재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한동안은 뭐 제가 강의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기보다는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은 그 부분만 그냥 원포인트로 찍어서 올리는 걸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